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고심해서 만들고 작년에 개편한 엘리자베스 라인 크로스레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동쪽 인근 도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레일을 만드는 작업 이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70주년 주블리 행사와 엘리자베스 개통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원래는 크로스레일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탄생할 계획이었지만 고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70주년을 맞이해서 엘리자베스 라인으로 개통하였습니다. Take Elizabeth line often? Yeah, I take often. I wouldn't say every day, but a weekday I would take it like two or three times a week and take it in the week and very often. And other lines now? Yeah, I would definitely say that because I'm sure when I go take other line, there are less people in other line because I'm sure most of the people prefer Elizabeth line, so that's why there are less people in the other line. Elizabeth line은 기차로 분류되지만 일반 지하철과 환승이 돼서 런던 교통카드인 오이스터 카드를 이용해서 이동 중입니다. 패딩턴 역은 역 밖부터 열차 안까지 스텝리로 계단 없이 이동이 가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패딩턴 역에서 굉장히 많은 여행객과 이제 휠체어 유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갭을 없애기 위한 디자인이 눈에 띄네요. 휠체어를 탑승하신 이용객은 여기서 타는 거라는 마크가 있고요. 바닥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세스빌리티가 굉장히 메인 팀인 만큼 기차에서부터 역까지 스텝프리인 곳 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플랫폼부터 스트릿까지 스텝프리인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Paddington Station, and then we traveled together to here, right? And then how do you feel about the Elizabeth line? Oh, I think it's very nice because in Paris, I have hard time traveling in the subway. So here I'm trying to see the difference and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엘리자베스 라인은 이용객의 편의성과 이용 경험을 중요시했는데요. 라인 와이드 디자인을 활용해서 공간을 쉽게 인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전환 공간에는 쿨 화이트로 그리고 길을 찾는 공간에는 편안한 느낌의 웜 화이트 조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벽과 천장은 매트한 느낌, 그리고 안내판은 유리 같은 재질을 선택함으로써 대조적으로 안내판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열차 내부는 가운데 조명을 중심으로 좌우대칭되어 있으며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가독성을 높이고 디자인에 신경을 씀으로써 새롭고 깔끔한 공공시설로의 이미지가 이 프로젝트에서 두 디자이너는 디자인이 기차의 일부로서 정체성을 담을 수 있게 여왕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색이 너무 짙지 않아야 했는데요. 이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짙은 회색의 안전바의 위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라인의 특징과 이용 경험을 위한 디자인 요소들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리서치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렇게 사소한 계단 하나가 누군가는 대중교통 이용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 사소하게 정돈되지 않은 공간 배치나 오래된 안내문 디자인들이 자아내는 의문. 한편으로는 엘리자베스 라인의 등장 이후 여러 지하철역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장애인 탑승 포인트 안내문과 업그레이드 된 자세한 정보문이 새로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전된 기술로 설계되어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시설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포용력에 대한 의의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